튀어 올랐다가 멀리 멀리 날아가는 기이한 불구. 우리 소년은 영국인 수병들과 약간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언어를 배웠고, 그리하여 그들이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던 이유도 대충 이해하게 되었다. 사진 속 남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축구공입니다. 한 남자가 지게를 치고 간 것을 발견했다.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응? 어디선가 날아온 커다란 덩어리 같은 것에 머리를 세게 맞고 말았다. 딱딱한 축구공! 그 순간 그는 남아메리카산 고무를 떠올렸다. 가게에 지천으로 널려있던 소가죽을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탄성을 가진 축구공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 사람들은 공을 차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했으며 바닥에 통통 튕겨보기도 했는데, 와! 함성을 지르기 일쑤였다. 공은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갔다. 대여섯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언탕 유학 향기에 취한 채 손으로 공을 꿰매고 있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했다.